미가서 3장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통치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통치자들은 정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공의를 굽히며 백성들을 약탈하는 잔인한 치리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사랑과 겸손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갚으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신다고 했습니다. 5절부터 12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치지만 전쟁을 준비하고 또 그들은 개들과 같고 저희의 신은 배와 같다. 백성이나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마음 편한 말만 해주었습니다. 또 왕국과 백성들을 속여서 호의호식하여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들은 물질을 바라고 예언했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들이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부끄러워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는 참된 선지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그런 타락된 예루살렘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되고 수풀이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나 또는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진실과 그런 정직을 가지고 귀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가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르게 함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을 바르게 선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온갖 호의호식하며 부패한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성도의